자, 반갑습니다. 저는 꿉TV의 꿉입니다. 꿉TV의 박국한 배틀리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레디 고! 배틀! 라운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라운드는 박후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해보셨을 오리지널 배틀입니다. 혹시 박후관 좋아하시나요? 네,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혹시 박후관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형들 갖고 놀던 게 있어가지고. 친구는? 네. 아, 저는 저는 오늘부터 좋아했습니다. 아, 오늘부터. 승리하면 또 선물이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우승한 팀에게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줄 거예요. 아, 잠깐. 아, 장난이고 박국한 전 세트를 드립니다. 보이시죠? 어마어마하면 어마어마해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게 배틀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돼요. 때문에 상대 팀 몰래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작전을 짜고 다시 모입시다. 자, 흩어져! 네? 흩어져! 아, 집으로 가요? 굴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땀방울 쳤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서 그리고 그게 힘 조절을 해야 돼. 아니면 막 엄청 빨리 가거나 딴 데를 휘우시면 네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내가 제일 약하니까 내가 그 뒤에서 딜을 넣어주고 그리고 네가 마지막 한 방에 이렇게. 오케이.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에이스잖아. 먼저 해 그냥 네가. 네가 먼저 하고. 먼저 할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 순서는 다 정했죠. 네. 자 그럼 이제 전략대로 이제 코어를 좀 깔아줘야 돼요. 이것도 먼저 하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로 먼저 누가 성공을 할지. 가위바위보. 오. 잠깐 무슨 거예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저는 여기다 놓겠습니다. 이게 아닌 게 좀. 이게 전략이었어요? 아, 울리는 게 전략이었어요? 아까 좋은 전략 나왔다면서요? 아, 어디다 주면? 유리해. 자기가 좋은 카드면 좀 자기가 예쁜데?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아, 근데 나 구멍 있는데 왜 내... 한 곳은 붙어있어. 아, 근데 나 진짜... 오케이. 여기 아니다. 아,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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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가져요. 오케이. 오. 다 나쁜 거니까 상대 팀이다. 뭐 상대 팀에서도 붙이고 너무 여기 몰려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나쁜 팀한테 보내자. 나쁜 팀? 아 상대 아니. 나쁜 팀. 나쁜. 어우 내일 멋시한다고. 거의 망했어. 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코어를 깔았죠. 네. 오케이 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박후관 배치 시켜주세요. 오. 우리 팀 이겨라! 긴장했어. 아주 그냥. 자, 구호랑 함께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국한, 레디, 고! 배틀! 아쉽습니다. 연기자 팀. 2점입니다, 유튜버 팀. 박수, 박수. 아, 연기자 팀은 아쉽게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0점입니다. 바꾸기요! 편지시켜주세요. 바꾸기요, 레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자. 배치 시켜주세요. 자, 뒤집을 수 있을지. 오, 똑같은 캐릭터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도코멘트 할게요. 자, 이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가 됐을까요? 그냥 이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대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국환 레디 고! 4점 좋습니다. 5점 차이. 바꾸기요 레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자 손 갖다 주시고. 박국환 레디 고! 백글! 백글! 여기서 팀이 이겼어요. 네? PR 포인트가 0이요. 네, 맞아요. 빼기 넣었어. 0 1 0입니다. 오! 오! 아, 그래서 1점 가져갑니다. 오, 그 연기자 팀은 5점. 유튜버 팀은 9점으로 유튜버 팀 차례!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는 유튜버 팀이 승리를 했고요. 다음 라운드는 스피드 배틀에서 뵙죠.